안녕하셨습니까? 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 함께 주셔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능력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을 저희 혈액에 주셨사오니 이 말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깨달아진 말씀, 이 말씀이 저희들 심령 속에 깊이 살아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에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지난번의 말씀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계속 이어서 하는 것은 정해진 시간 한 25분 정도 하다 보니까 계속 할수 없기 때문에 이제 나누어서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은 고린도서 3장 12절 17절 말씀 그 가운데 3장 12절에 나오시는 말씀,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이게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택했다는 말씀이 나오시는데 그 앞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셨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참고해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다 끝을 못 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늘 또두 번째로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 나누는 가운데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기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순종하셨다,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 있으면은 자기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 뜻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하셨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뜻은,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게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 좁은 문, 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23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근데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다 이루게 했는 내용이 뭡니까? 이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 하나님 뜻 전체를, 우리 성경 전체에 나오는 뜻 전체를 하나로 딱 말씀하면은 예수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가운데 있는데 13장 48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 주시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영생이니까 위에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 그러니까 영생이 따로 오는 거죠. 예, 그 부분을 지난번에 좀 약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에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자기는 여기는 예수님이죠. 순종하는 모든 자, 믿는 자를 말씀을 하시는 건데, 순종한다는 말씀이 표현이 있기 때문에 성경 가운데서 이 순종이 어떤 순종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모든 게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의, 자기의 의. 예, 이거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의로워지는 거, 그건 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보태는 게 없어요. 자꾸 사람들이, 많은 믿는 사람들도 이제 자꾸 오해를 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할 때는 나의 것이 조금 더 보태지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지. 그것이 왜 내게 보태져야 하나님의 의가 됩니까? 그거 아니란 말씀입니다. 내가 뭐 하는 거는 자기의 의입니다. 내 자신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따로 있어요. 이거 분명히 이해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또 그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될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3절 말씀 다음에 나오시는 말씀이 4절 말씀인데,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위에서 순종하는 모든 자, 같은 말씀이죠.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 율법이 마침이라는 것은 율법을 완성시켰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예, 다 이루었기 때문에 율법을 마침이 된다는, 율법을 완성시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 하에 있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바로 이해해야 되겠죠. 근데 그 밑에 하나님 의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하고요. 순종하는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순종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더 상고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예. 여기 그의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이거 우리 이해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은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라. 근데 안식에 들어간 자, 왜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자꾸 말씀하다 보니 자꾸 신강이 나서 나옵니다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쉬게 하시는 그쉼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간 겁니다. 예. 근데 아직 들어가지 못 하셨으면 말씀도 상고하시고, 그 확실한 믿음에 거하셔서 그 안식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나중에 말씀 나옵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예, 하나님 일을 쉬셨다 그래서 왜 쉬셨습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7일째 된날 안식하셨죠. 쉬셨다. 우주 만물 창조하신 것도 쉬셨지만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조금 위에 말씀 율법의 마침이 되냐, 예수님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완성을 하셨어요. 완성했으니까 쉬는 겁니다. 이거 우리 이해 잘 해야 돼요. 여기 말씀 나오는 거,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셨다. 여기 자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여기 자기 일은 위에서 앞에 나오는 것이죠. 안식에 들어간 자, 믿는 자는 자기 일을 쉬느라. 안식에 들어갔으니까 쉬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뭐는 어떻게 구원하시겠다 하신 일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루어놓은 일, 우리가 조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그것이 좀 더 보태지고 조금 못한다고 해서 빼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이거 우리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뭘 보태고 빼고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 의가 보태지고 안 보태지고 하는 것 때문에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11절 말씀에 보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 이제 순종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그다음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여기 안식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일,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니까 우리도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을 쓰라.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하게 해야 할 게 이겁니다. 힘쓰는 거.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겁니다. 주님이 이루어놓은 일 때문에 내가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또 가다가 아고 내가 조금 잘못하면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까 말까 이거 신경 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완성시켰어요. 구원을 완성시켰단 말입니다. 물론 지금 구원 완성이면 또 다른 말씀을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구원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실지 다 완성이 됐다는 말씀이죠. 물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 그것을 이루어가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 역사는 아직 남아있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구원하실까 그 구원의 모든 요구되는 사항은 이미 마쳐졌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그 다음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우리가 쉬는 거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힘을 누리지 못하는 거, 내가 뭘 이렇게 해서 이루어보겠다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순종치 아니하는 거란 말입니다. 위에서도 그랬죠. 제일 처음 갖고 나온 거 로마서 10장 3절 말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우리가 쉬지 못하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에 순종치 아니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 우리 이거 잘해. 그래야 믿음 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순종치 아니하는 본 이게 뭡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순종치 아니하는 것 그것이란 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쉬는 거 잘해야 된다.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된다 이 생각을 완전히 우리 머리 속에서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우리가 쉬고 놀아라 이 말씀은 아니죠. 육체적으로는 때로는 어렵고 힘든 경우를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이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겁니다. 이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딱 가질 때에는 이 마음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건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지경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육체는 누가 손댈 수 있어? 하나님도 말씀,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몸은 죽일지라도 영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을 다 함께 멸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 하나님 외에는 우리 마음을 무너뜨릴 자가 없어요. 내 스스로가 무너뜨리지 않으면 말이죠. 이 마음은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은 이 마음은 어느 누구도 빼들 수 없는 그 마음이 힘을 얻는다 이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말씀 보면은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여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이 진리의 사랑 위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죠. 그 진리, 진리의 사랑, 이 진리가 사랑과 같은 거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 예, 같은 내용을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있을 때는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것 없이는 구원이 없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13절 말씀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여기 보면은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세상 사람 속 세상에 속한 사람하고 구분을 지우는 그게 거룩하게 하는 거죠.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좀 위에 말씀했습니다. 진리라 뭔지, 하나님 말씀이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요 성령이 진리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있는 일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의가 의에 대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의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 의가 뭔가, 율법에 기록된 모든 전체가 다 하나님 의인가? 예, 어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의입니다. 그거에 어긋나는 것은 다 어렵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를 특별히 강조해서 우리의 의, 자기의 의와 구분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해, 내가 뭘 다 지켜서 의로워지는 그걸 자꾸 하나님의 의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구분해야 되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 외에란 말은 율법과 상관없이 이 말씀이죠. 율법 말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그 의 말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성전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22절 말씀을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왜 차별이 없습니까? 제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의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의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내가 좀 더 여러분보다 잘나서 구원받고 제가 여러분보다 좀 못나서 구원받지 못하고 그런 거 아니란 말씀. 차별이 없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했든지 그건 차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 때문에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좀 잘하고 못한 것에 보태지고 빼주고 한다면은 차별이 분명히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 자체가 절대적인 것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 향해서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은 장에 같은 21절부터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22절, 25절, 20 그 중간에 있는 말씀도 나누면 좋지만 시간 관계상 2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예, 그의 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일을 통해서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 예, 화목 제물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과 도저히 같이 할 수 없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예수님이 지불하심으로
이제 그 대값을 지불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밑에 말씀을 보면은 이제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우리 죄를 관과하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 이해 잘 해야 되죠. 이 관과했다는 말을 우리가 영어로 pass over. 유월절 잘 아시죠, 여러분들? pass over. 예수님 하나님이 피를 보시고 넘어갔다. pass over.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보시고 우리 죄 있는 것을 그냥 죗값을 묻지 아니하시고 지나갔다 이 말씀입니다. pass over. 간과하셨다는 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무슨 빚을 졌는데 어떤 분이 나를 위해서 빚을 갚아줬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빚준 사람이 채권자가 또다시 나에게 그 죗값 그 빚진 것을 갚으라. 그러면 그 채권자가 의로운 겁니까? 불의한 겁니까? 분명히 다른 사람이 그 나의 빚진 것을 그다 갚아줬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또빚 갚으라 그러면 그 사람은 의롭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죗값을 다 지불하도록 하셔서 다 받으셨는데 그런데 또 잘못했다고 나한테 와서 죄 지은 죗값을 네가 책임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지 못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미 죗값을 지불받았기 때문에 내가 네가 지어진 것은 내가 지금 지나간다. pass over. 다시 벌하지 않고 지나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 그래서 26절 말씀은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여기가 뭔지 아시겠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예, 지금 이제 이 내용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분명하시죠? 우리가 순종하는 게 뭔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순종한다는 말은 내가 다시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안 하는 거란 말입니다. 쉬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순종하는 것이라 했다. 내가 노력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 하신 일이 좀 부족하니까 내가 좀더 보태야 되겠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빚을 다 탕진하여 다 갚아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내가 좀더더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쉬지 않는 것, 구원받기 위해서 쉬지 않는 것, 그것은 순종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순종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님 외에는 딴 길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하는 게 아니고 불순종하는 것이라. 예, 오늘 로마서 3장에 나오는 말씀과 지금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 이것을 잘 이해하시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또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태야 할것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영생을 가져오는 구원이게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를 조금도 굳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의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이것을 바로 이해하고 이제 앞으로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 구원받고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더 이상 하지 않게 하시고 이 구원의 문제에 관한 한 내가 주님 안에서 참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온전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